영화 예, 서서 말씀해 주시면 기자님들께서 예. 영화 사랑과 영혼이란 작품은 물론 외국 작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사랑을 받은 작품이고 또 그 노래 중에 언체인드 멜로디는 정말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정말 사랑을 받은 노래인데요. 저도 역시나 그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그 순수한 사랑에 감동했었고 또 슬퍼하기도 했는데 또 제가 컴백 작품인 고스트 어떤 무대나 어떤 노래를 듣고 더욱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전에도 물론 좋은 뮤지컬들을 많이 정말 기분 좋게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기다렸던 것이 네, 고스트를 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 실례지만 그 사랑의 영혼을 봤을 때가 몇 학년 때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보시고 우셨다 그랬는데 예. 네, 그때는 영화가 나왔을 때는 저는 보지 못했고요. 예, 그냥 제가 아마 나이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. 언제 우셨나요? 언제 우셨냐? 그걸 보시고 우셨다 그랬잖아요. 네. 몇 학년 때였습니까?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, 네, 고등학교 때 예. 막 연기 공부를 시작하면서였는데 네, 그때 네 뭐 네, 그 고등학교 때 영화를 보고 네, 슬퍼하고 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. 이제 우리 주원 씨가 무대에서 많은 관객들에게 눈물과 웃음을 선사해 주실 텐데 오디션 좀 전에 우리 박하림 감독님께서 이른 아침에 오디션을 봤는데 음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거든요. 절대 응감의 비법 뭡니까? 없습니다. 절대 응감 아니고요. 당연한 겁니까? 아니요. 아, 참 오디션 참 잘 보고 싶었는데요. 네, 그때 마침 또 드라마 촬영 중이라서 그래도 너무 하고 싶고요. 뮤지컬 하고 싶으니까 또 오디션은 봐야겠고 그래서 봤는데요. 그래도 열심히 했고 공연은 아마 그 이상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기대하겠습니다. 주원 씨였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IBC